세트마다 차후에 어디서 써야 될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가볍게 심도 있게는 설명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차후에 어떤 레이드가 어떤 식으로 패치가 될지에 따라서 사용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카드는 일단 첫 번째 가디언의 광기죠. 이 녀석은 뇌속 피감의 축피 4%의 공격 속성을 토속성으로 변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카렐리고스. 카렐리고스는 토속에 약합니다. 그래서 받는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베스트예요. 근데 30각 합성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힘들다. 카렐리고스 나오기 전까지 그냥 꾸준히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군단장을 생각을 해보자면 토속에 약할 만한 뇌속의 군단장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구빛, 이거는 누가 봐도 암속. 현재는 벨가에 유용하다, 벨가누스. 왜냐면 암속성 피해감 쏘고 공격을 성속성으로 변환시켜버리기 때문에 성속성에 받는 피해가 증가되는 성속성의 약함인 몬스터들한테 좋아요. 어느 레이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군단장 레이드 때도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2021년 1월 9일 기준으로 이게 가장 핫해요 지금. 왜냐면은 지금 군단장도 바로 앞에 두고 있기도 하고, 이 카드들은 얻는 방법이 거의 올 전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답이 없어요. 얘는 카드팩으로 얻거나 각종 어비스 레이드나 어비스 던전 뭐 이런 데서 확률로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드보스 2, 이거는 피통이 늘어나죠. 그리고 치적이 달려있고 솔플릿이 공격력이 4% 증가된다. 근데 여기 이 카드 세트에 있는 공격력은 피를 눌려서 나오는 이 공격력에 쌩 4%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공격력 증가 효과로 공격력이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차후에 패치가 안 된다면 1월 9일 기준으로는 공격력 증감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차라리 추피가 낫지. 그래서 이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이제 30각 이 지금 계륵이긴 한데 지금 시점에는 그래도 치적 2%의 피통이 12%가 올라간다는 점에서 18각 기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카드예요. 그리고 남바절, 이것도 지금 요즘 핫한 카드 중에 하나죠. 왜냐, 지금 벨가누스가 최종 레이드이기 때문에 암속성 피감이 무려 16에 25% 그리고 12각 기준으로 치적이 7%예요 저 치적 7% 때문에 좀 크거든요. 치적 7%의 효율은 특화 캐릭, 특화를 올림으로써 딜을 땡기는 캐릭들은 특화를 올림에 따라서 포기하는 치명타율이 있기 때문에 그 치명타율을 카드로 보완을 한다. 대표적으로 리퍼, 뭐 충단인파도 효율이 좋죠. 예눈을 채용하는 클래스들은 남바절이 엄청나게 좋다. 근데 이 카드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에 루아온에서도 이슈가 됐던 게 아만카드. 드랍률이 상당히 안 좋아요. 드랍률이 뭐 세리아 카드는 떠상이죠. 그리고 솔라스 카드는 레벨을 1부터 33까지 밀었을 때 33쯤에 광기의 축제라는 메인 퀘스트가 있어요. 루테란 쪽에서 그 퀘스트 보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라스 작업을 한번 할 때는 캐릭터를 1부터 33 정도까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소유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잡으면 돼요. 한 장에. 근데 5각까지는 총 16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곱하기 5 하면은 총 80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이제 나머진 전설인데 이 카드들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카드 획득처, 뭐 어비스 레이드, 어비스 던전에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게 지금 1월 9일자 지금으로서 0티어의 두 번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가디언의 위협, 요거는 뭐냐, 공격 속성을 화속성으로 변환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레이드에서 화속에 약한 클래스가 약한 레이드가 뭐 딱히 지금 뭐가 있었나? 아, 이글 액션. 토속성 피해 감소.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게 토속성의 피해 감소가 있잖아요. 그럼 토속성 모브한테 많이 잘 들어간다고 보면 됨. 지금으로서는 효용이 크게 없어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 지금 이글 액션한테 뭐 데미지 더 받겠다고 이거를 30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카드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가디언의 위협 카드도 아까 가디언의 광기 카드와 마찬가지로 가디언 카드고요. 지금 당장은 효용이 좀 떨어진다. 지금 당장은 쓸 데가 없어요. 대사부 시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뇌속 피감입니다. 그리고 공격 적중 시 자신 30각 기준으로 파티원에게 받는 토속 피해량을 증가를 시켜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나. 파티에서 아까 이 가디언의 광기는 토속으로 변환을 해버리죠. 딜러가 가디언의 광기 30각을 꼈을 때 뭐 서포터 정도가 가디언의 위협을 아니 대사부 시험을 껴주면은 아까 그 토속 딜러의 데미지가 올라가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막 쓰레기까지는 아닌데 지금은 쓸 게 없어요. 지금은 쓸 게 없어. 자, 루테란의 시련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위에랑 비슷하죠? 이 친구는 수속 피해량이 2.5. 이것도 약간 서포팅 카드다. 근데 얘는 추피가 4%입니다. 18각 기준이에요. 얘는 12각 기준이죠. 그래서 추피 생각하면 해도 되는데 사실 추피 4% 땡기겠다고 이 녀석을 좀 아쉬워요. 지금 시점에는. 물론 다른 카드, 남바절이나 뭐 이런 카드가
나는 안 돼. 근데 이 카드는 돼. 18각이 돼. 지금 시점에. 그럼 할만해요. 충분히 가치는 있다. 근데 우선순위는 아니다. 자, 이제 무기여 차릴 거라. 이게 곧 있으면 떡상할 날이 옵니다. 이게 지금 알려진 정보가 없어요. 이거 6개 풀각 5각 5각 해서 30각이 되면 일정 확률로 10초간 치명타 확률이 24%가 증가돼요. 이건 남바절 상위 호환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통이 12%가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유용하냐의 관건은 이게 과연 내부 쿨이 몇 초냐. 지금 그게 관건이에요. 내부 쿨. 제 생각에는 내부 쿨이 10초 플러스 5 플러스 10 이상만 아니어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너도 일단은 이 카드는 지금 우선순위에 두고 염두를 하고 있어요. 저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올리 카드팩입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요. 요것도 염두는 해두시는 게 좋아요. 치명타 확률이 24면은 엄청납니다. 진짜로. 자, 신스 딜러. 요게 이제 보면은 12각 각성의 04%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드에 있는 공격력 퍼센테이지는 큰 효율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1월 9일자 기준. 차후 패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공격 속성을 뇌 속성으로 변환을 시켜줘요. 그리고 수속성 피감이 달려있었습니다. 그리고 혹한의 헬가이아 뭐 이런 친구들한테 증대물 주면서 바피까지 생기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좋고, 차후에 나올 레이드는 지금 하나 언급이 됐었죠? 수속성 크로마니움 언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른 거북이? 지금 6티어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만한 카드입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30각을 찍어야 돼요. 일단은 30각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얘는 다 영웅 카드입니다. 그리고 카드 획득도 많이 힘듭니다. 얘네도 카트말루스나 뭐 이런 것들은 거진 카드팩에서 얻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한다면 12각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에게입니다. 에게. 에어갈치 개회.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받는 뇌속성 피해량이 증됨. 뇌속으로 변화시켜주는 속성 카드의 서포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큰 효용성은 없습니다. 요거 지금으로선. 자, 자연의 정령님들. 생명력이 얼마 이하일 때 바피가 8% 감소. 뭐 불굴 같은 효과죠. 불굴. 뭐 이제 차후에 로엔이나 뭐 필드 PK 대륙 나오죠. 그런 데서 충분히 써볼만 하다. 점령전용이죠. 점령전용. 그래서 충분히 그런 곳에서는 써볼만 하다. 그리고 창달입니다. 요것도 괜찮은 건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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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반짝으로 가자.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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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